안녕하세요. 시계를 추천하는 남자 시추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계를 추천할 생각이에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상트 샵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35세 노현철이라고 합니다. 시계를 사려하세요? 저는 지금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 평상시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술 마신 데나 운동할 때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비슷한 상품을 찾고 있어요.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나요? 저는 카피 제품은 싫고요. 만듦새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요? 지금 차고 있는 서브마리너보다는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나는 시계가 있습니다. 진호의 오션 로버라는 모델이에요. 다리를 이동해 설명할게요. 이번에 소개할 진호는 호불호를 많이 타는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오마주한 시계를 만들거든요.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인기가 좋은 모델인데 그 모델을 오마주한 거죠. 현재 시중에는 서브마리너 오마주 시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 브랜드인 파르니스, 저가 시계로 유명한 인빅타를 비롯해 다보사, 스테인하트, 스쿠알레, NTH까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롤렉스 서브마리너 오마주 시계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거죠. 서브마리너의 현행 모델인 114060의 매장 판매가는 900만원이 넘는 데다 물량이 없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죠. 롤렉스의 형제인 튜더를 논외로 하면 진호는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평가받는 브랜드입니다. 하나의 장르인 서브마리너 오마주 시계 중 탑인 거죠. 오마주 시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그래봤자 짝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디자인의 시계를 살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거나 롤렉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데다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고객과 오마주 시계의 고객이 그다지 겹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쨌거나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 시계니까요. 진호가 시계 덕후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품질 자체가 좋습니다. 이건 시계를 리뷰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는 진호가 생각 없이 현행 서브마리너를 카피한 것이 아니라 시계 컬렉터의 애간장을 녹이는 희귀 모델 밀리터리 서브마리너 모델을 오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밀서브라는 애칭으로도 불립니다. 스토바 라코 시계를 리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각국의 군대는 시계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영국 국방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1950년대 그들에게 시계를 공급해줄 브랜드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의 물망에 오른 브랜드가 롤렉스입니다. 1954년 영국 해군은 롤렉스와 계약을 맺고 50점의 시계를 공급받습니다. 이 모델이 제임스 본드 서브마리너로 불리는 6538 모델입니다. 당시 션 코네리가 007 영화에 차고 나와 유명해진 모델이죠. 영국 해군은 이 모델이 마음에 들기는 하나 두 가지 점을 개선해달라고 롤렉스에 요청합니다. 일단 장갑을 끼고도 베젤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잇는 스프링바가 너무 약해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죠. 롤렉스는 베젤에 홈을 더 깊이 파고 나토 스트랩을 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모델이 A6538 모델입니다. 이 후속작이 5512 모델이죠. 이 두 모델에 얽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 시계에는 야광 도료로 라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죠. 그러다 1950년대 말이 되자 이 소재의 위험성을 깨닫고 라듐을 트리튬으로 대체합니다. 기존에 생산된 시계를 회수해 라듐을 제거하고 트리튬을 주입했죠. 이를 수행한 업체가 영국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있었던 버포드입니다. 이렇게 작업된 시계엔 표시를 위해 서브마리너 글자 위에 동그라미로 두른 T자를 표기합니다. 이 T자가 붙은 서브마리너는 현재 어마어마한 금액에 거래됩니다. 엄청 희소하거든요. 참고로 A6538 모델은 현재 12점이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용으로 쓰였던 만큼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버려졌겠죠. 여기까지가 전기형 밀서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후기형 밀서브를 공식 밀서브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전기형과 후기형 사이엔 오메가와 관련된 스토리도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잠시 한눈을 팔고 오메가를 택했기 때문이죠.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롤렉스가 아닌 오메가의 시마스터 300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다 무슨 변덕인지 다시 롤렉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1200점의 시계를 공급받습니다. 총 3가지 모델인데 레퍼런스 넘버는 5513, 5517, 그 사이에 잠깐 5513, 5517 더블 레퍼런스가 존재합니다. 5513과 5517의 가장 큰 특징은 5513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버전을 커스터마이징한 것이고 1970년대 말 등장한 5517 모델은 시중에서 살 수 없고 오직 군용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다만 세 모델 모두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 모양의 커다란 핸즐을 달았고 잠수 시 정확한 시간 파악을 위해 베젤에 60분 눈금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밀서브 모델은 희소하고 덕분에 엄청나게 고가에 거래됩니다. 몇 년 전 5517 모델이 소더비 경매에서 2억 원에 넘는 금액에 낙찰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에? 2억이요? 전세값인데? 그래서 저는 진호가 이 모델을 복원해 준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똑같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비슷하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진화의 마스터 워치메이커 찰스는 밀서브 모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롤렉스가 밀서브 모델을 복원해 현대적으로 재출시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내가 롤렉스 디자이너면 로고를 없앨 거야. 그래야 현대적으로 보이니까. 인덱스와 핸즐을 크게 놓지도 않을 거야. 대신 프린트 방식이 아니라 인덱스를 붙이는 방식을 택해야지. 롤렉스의 스포츠 모델이니 하이글로스 다이얼을 사용하자. 이런 생각으로 완성한 것이 이 오션로버 181175 LSILN 모델입니다. 이 시계는 오마주 모델이지만 그냥 생각 없이 따라 만든 모델이 아닙니다. 덕후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만든 모델입니다. 진호는 얼마 전에 리뷰한 발틱의 시계와 정반대의 성격에 있습니다. 발틱이 디자인을 강조했다면 이들은 끊임없이 품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설명이에요. 덕후들의 특징이죠. 진호의 브랜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본인들은 마이크로 브랜드지만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들과 다르다고 자부합니다. 이유는 다른 브랜드들이 디자인을 하고 공장을 알아보고 시계를 제작해 내놓지만 자신들은 워치메이커와 제작 전문가를 자사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품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과거 롤렉스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롤렉스는 40년 전 잘 만든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팔았는데 어느샌가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롤렉스처럼 품질 좋은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40mm이고 316L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습니다. 사이즈는 현행 서브마리너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스 안으로는 진호 칼리버 7275를 탑재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인하우스 무브먼트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에타 2824-2와 비슷해 보입니다. 해외 시계 덕후들은 이 무브먼트가 클론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무브먼트는 성능면에서 꽤나 훌륭합니다. 오차가 굉장히 적어요. 시계와 함께 이런 표를 주는데 이 종이의 수치는 크로노미터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이 무브먼트의 진동수는 4Hz고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입니다. 무게는 142g입니다.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은 300m입니다. ISO 6425 인증까지 받은 진짜 다이버 워치입니다. 같은 300m 표기가 돼 있어도 ISO 다이버 인증을 받은 쪽이 훨씬 신뢰가 가죠. 야광은 푸른색이 도는 일명 스머프 야광을 사용했습니다. 현행 롤렉스 서브마리너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불 한번 꺼주세요. 참고로 이 모델의 레퍼런스 넘버 끝에 붙은 LSILN 중 LSI는 BGW9 도료를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LN은 실버 인덱스를 넣은 블랙 베젤을 가리키죠. 진호는 롤렉스 밀서브를 오마주한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제품이 한 가지는 아닙니다. 녹색 베젤 제품이 있는가 하면 색 바랜 듯한 인덱스를 사용한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델이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고가입니다. 이 모델의 정가는 1499달러입니다. 관부가세를 합치면 200만원 전후가 될 테니 결코 저렴한 시계가 아니죠. 이 금액대면 론진, 오리스부터 생각나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만약 네임밸류가 중요하다면 스위스 시계 브랜드를 사는 게 좋죠. 하지만 이런 오마주 시계의 재미를 느끼거나 품질을 중시한다면 진호도 좋은 선택입니다. 스위스 시계의 스펙을 압도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스펙이 나오거든요. 또 남들 다 아는 브랜드가 싫거나 스위스 시계가 몇 점 있어 독특한 시계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해외 유튜버들을 보면 진호의 오션로버를 현행 서브마리너와 비교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꺾인 각도라든지 브러싱 세공, 베젤의 감각 등을 비교하곤 하는데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이 시계는 애초에 현행 서브마리너의 카피품이 아니라 밀서브를 본인들의 방식대로 재해석한 시계니까요. 그래도 궁금하실 테니 비교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계에 대한 설명은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현철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